안녕하십니까. 박목월 시인의 하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명한 시죠. 그래서 뭐 하강적 이미지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제망매가와 같은 이제 뭐 자기 형제나 뭐 형제를 잃은 건데요. 그 형제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또왜 제망매가랑 엮이냐면 종교적 특색이 있어요. 제왕명에도 불교의 특색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종교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이죠. 그래서 관관한 종교적어조, 기도를 하느다 담담한 어조로 얘기하고 감정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는데 같이 좀 알아볼게요. 자, 관이 내렸다. 바로 하강적 이미지.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용납하소서. 주여 용납하소서. 그래서 이거 뭐뭐 하소서, 이거 기도하는 어조죠. 나는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자, 종교죠. 종교적 시요.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네모치는 거는요,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네모치는 거 하강적 이미지예요. 좌르르 하직했다. 여기도 하강적 이미지. 그래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죠. 이제 땅을 파서 관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흙 뿌리면서 인사하는 거 알죠, 사람들이. 자, 봅시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그가 누구예요? 자기 죽은 아우겠죠?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하고 불렀다는데. 이거 환청이겠죠? 이거 지금. 그리움에서 비롯된 환청일 겁니다. 불렀다.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전신으로가 이제 온몸으로 대답했다는 건데, 왜? 그만큼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온몸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만 더 쓰자. 간절하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왜? 이제 죽었잖아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뜻합니다.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그러니까 눈과 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야? 눈과 비는 온다고요. 하지만 네가 있는 곳은 오지 않아요. 왜? 거기는 저승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그거라고요. 하지만 눈과 비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것도 역시 하강적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샘년.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움을 나타내고,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또, 환청. 하고 부르는데, 내 목소리, 내가 이제 대답하는 건 들려, 안 들려? 못 들려? 왜? 못 들려? 안 들려겠지. 단절이고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명이 죽으면 이란 뜻이에요. 하강적 이미지도 있죠, 네모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야? 다만 무슨 소리만 들려?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툭 하면서 이제 허무감을 나타냅니다. 현실의 허무감. 그래서 아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매우 허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죠.
제목명과도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세요. 수고했습니다.